안녕하세요.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류마스 관절염 이별 여행을 함께 하신 어느 중년의 여성분의 류마스 관절염 사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류마스 관절염 발병하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빠른 시점에 한방 치료를 시작해서 잘 치료된 사례입니다. 진단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일 때 한방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어느 40대 후반 중년 여성분인데요. 손목, 손가락, 발, 발바닥, 발가락 관절, 이렇게 손발 쪽에 말단의 작은 관절 부위에 통증과 염증 부종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 양상이었고, 증상의 시작은 몇년 전부터 약간씩 있었는데, 2015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진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확진받은 이후에 바로 저에게 오셔서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오시기 바로 직전에 메토트렉세이트나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항말라리아제는 옥시크로린 복용한 지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죠. 굉장히 빠른 시점에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그리고 류마티스 관련 항체를 조절해주는 항체 조절 한약,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양약을 오래 드시진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부터 끊었죠. 줄여가면서 끊은 건데, 주의사항은 양약을 줄여갈 때 아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오르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양약을 메토트렉세이트부터 면역억제제부터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혈액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염증 수치가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상 범위가 유지된 것을 확인하면서 류마스 양약을 줄여나가야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약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고요. 약을 끊었을 때 통증이나 부종이 심해지면 안 되고 혈액 검사상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메토트렉세이트를 4알, 3알, 2알, 1.5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완전히 끊는 데 성공하고, 스테로이드 역시 한 번에 끊으면 안 되고 한 알, 반 알, 그리고 아플 때만 복용하는 식으로 줄여나간 거죠. 그러니까 면역억제 작용을 하는 두 가지 큰 축, 메토트렉세이트와 부진필 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혈액 검사 계속하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줄여나간 거예요. 약을 끊었을 때, 줄였을 때 아파지거나 염증 수치가 오르면 다시 약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말라리아제 역시 서서히 줄이면서 끊었고,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 역시 서서히 줄이면서 아픈 날만 복용하는 식으로 완전히 끊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류마스 약을 끊는데 약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진단받고 양약을 한달 정도만 복용했지만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 몇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시간, 약물을 끊는 시간은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진단받은 지는 한달 전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몇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몇년 동안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게 된 것이죠. 단 양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됐다. 한달 정도 복용한 상태에서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모든 약물을 쉽게 원활하게 끊을 수 있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혈액 검사상 관절 증상도 모두 정상인 것이죠. 검사상으로도, 혈액 검사상으로도, 그리고 임상 증상으로도 증상이 없어야지 약을 끊을 수가 있는 거고, 끊은 상태에서도 모든 것이 정상이어야지 관해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초기일수록 한의학적 치료를 빨리 들어가면 관해 상태에 좀더 빨리 쉽게 도달하고요. 그다음에 진단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빨리 들어가면 매우 효과적으로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지 오래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을 복용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한약적 치료를 시작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적 관은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한약적 치료는 류마티스 관련 약물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약물을 끊고 싶은 분들, 류마티스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 류마티스 약물을 끊고 진정한 임상적 관의 상태에 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몸 상태에, 치유 상태에 도달하시면 좀더 효과적인 류마티스 관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